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브레인TV의 주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미국 탐험 39번째 시간이고요. 예, 벌써 39번째 시간이네요. 콜로라도 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예, 콜로라도 주 하면 여러분 역시 로키 산맥이 떠오르죠? 예. 그래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 항상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콜로라도주는요, 여러분, 로키 산맥, 그렇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키 산맥에서 스키를 탈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진 보시면 진짜 자연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또그 다음에 뭐 래프팅 같은 거할수 있고, 그죠? 최고 연중 300일이 화창해서 휴가를 즐기기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살기도 좋겠죠? 그쵸,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지리적 위치를 보면요, 콜로라도는 이렇게 미국의 서쪽에, 서부에 이렇게 좀 치우쳐 있는 거알수 있고, 여기 로키 산맥이 보이시죠? 여기 산맥이 콱 있는데, 재밌는 게 콜로라도주에 대부분 이 산림지대, 그쵸, 녹지가 이렇게 딱 몰려 있는 걸알수 있고요. 야, 진짜 여기 아마 전체가 다 국립공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산이 그냥 산 표시가 엄청 있죠. 산림과, 그죠? 여기 덴버라는 도시가 여기 딱 좋은데 산 기슭에 딱 있네요.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 덴버라는 도시가 옛날에 뭐그 황금 찾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산이 많으니까 그렇죠. 확실히 금광 같은 거나 무슨 광물 이런 게 많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경작지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경작지도 있고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경작지가 펼쳐져 있는 걸알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시 관광 자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보면 드넓게 펼쳐진 대초원, 웅장한 산맥, 그다음에 강물, 사막이 공존한다. 예, 여러분 진짜 요한 군데 콜로라도만 가면 별의별 독특한 지형, 독특한 자연 환경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 고도가 가장 높다, 콜로라도주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경이로운 야생과 자연, 그리고 풍부한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는 변방 요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디언들이 많이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협계철도, 광산박물관, 그쵸? 산이 많으니까 광물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로데오와 관광용 목장도 있고 뭐 요리 문화도 뛰어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로데오, 세계 최초의 로데오는 1869년 7월 4일 콜로라도주의 디어 트레일에서 열렸다. 아, 되게 좋아하나 보네요, 미국 사람들 로데오라는 거. 야, 이게 진짜 말이 그냥 길길이 날뛰네, 그죠? 꼭 가봐야 될 곳. 야, 이게 그랜드 캐년에 뭐 저건데요? 비견될 만한데요? 엄청난데요? 장관인데요? 블랙 캐니언이라고 하네요. 진짜 조금 어둡게 생겼네요, 바위가. 신기하다. 그다음에 협곡이고, 그다음에 덴버 유니언, 와. 덴버의 로도 지구에 자리한 역사적인 터미널 건물. 고급 호텔도 많고, 도시 생활도 즐길 수 있군요. 와, 요새인가 봐. 되게 멋있다. 뭐야, 이게? 그죠?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들이 콜로라도주에서 번영을 구가했다. 야, 이게 그 사람들이 한 건가? 고대 푸에블로인들의 절벽 거주지래요, 여기가. 와, 이런 데 살았네. 그러니까 사냥하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 이런 데 살고 그랬나 보죠?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고대인들의 유적이구나. 그레이트 샌드, 여기, 야, 모래가 있네요. 신기하다. 이거 뭐지, 사막인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사구가 있대, 사구. 야, 여기 초원이 있는데, 여기 산이 있는데, 이런, 여기 모래 같은 게, 이런 거 진짜. 진짜 이국적인 풍경이네요. 야, 신기하다. 이런 데가 있네. 야, 이거 증기기관차 되게 잘 어울리네요. 두랑고와 실버톤 협계 철도. 폭 1m에 이르는 이 역사적인 철도는 73km 길이의 아름다운 트랙 위를 달린다. 와, 맥주와 와인 라이트. 야, 기가 막히네요.
야, 진짜 이거 대박이겠다는데. 여기는 뭐야? 이건 뭐야? 사람들인가? 아니, 사람들 있는 것 같죠? 레드록스. 원형 극장에서는 유명 음악 공원이 열린다. 락 음악과 레드록스가 운이 잘 맞네요, 그죠? 다음에 여기는 카우보이 이런 거 즐길 수 있나? 야, 말을 타고 트레이 하이킹을 하네요. 야, 너무 아름답다. 파이크스피크, 신들의 정원이라고 해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가까운 4,302m 높이. 야, 되게 높은 곳이군요. 진짜 미국에서 가장 높다고 그러는데. 유명한 덴버 미술관. 야, 멋있다 이거. 이거 프랑크 게리의 디자인인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누가 했나? 해밀턴 빌딩, 이 멋진 중앙식을 장식한다. 그리고 여기는, 와, 여기는 쫙 자파타 렌치. 여기는 목축 사구를 가로지르는 승마, 소머리 농지 경작. 야, 그래서 조류 관찰 투어도 즐길 수 있다. 되게 자연으로서는 뭐 최고네요. 그리고 덴버라는 도시가 있군요. 예. 자, 그래서 관광 자원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한번 역사와 문화를 좀 살펴볼까요? 예. 콜로라도주 문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여기에 위치는 이쪽에 딱, 와, 너무 빠듯하네요, 그죠? 와, 진짜. 그다음에 주로 민주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민주당이 좀 많은 편이네요. 덴버. 자, 계열을 볼까요? 미국 중서부에 주고 인구는 500만 명 정도 되고 이름은 색칠되어 있다를 뜻하는 그 칼라 이런 건가 보죠? 그래서 스페인어 콜로라도. 다채로운 데라서 그런가? 예. 그래서 1876년 독립 100주년을 맞는 해에 주로 승격되었다. 100주년의 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이오밍 유타와 함께 주 경계가 위성과 경선을 따라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세주중 하나이다. 진짜 그러네요. 완전한 직사각형이네. 진짜 완전한 직사각형이네. 그다음에 이거 유타, 그죠? 여기 또 어디야? 완전한 직사각형. 와이오밍주? 예, 그렇다고 하고요. 쭉 보면 그다음에 콜로라도 지형, 주의 동쪽, 이쪽은 대평원, 그죠? 그다음 여기는 산맥. 주의 남북으로 로키 산맥이 관통하고 있어서 전체의 평균 고도가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다. 덴버가 가장 큰 도시이고, 주를 대표하는 도시이고, 도시의 평균 고도가 1600m를 넘나든다. 야, 진짜, 여러분, 폐활량이 좋아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쿠어스필드의 좌석에도 정확히 해발 1마일이 되는 것은 다른 색 의자를 설치하여 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 주의 평균 고도가 1600m를 넘는다는 거네요. 야. 재밌다. 그렇죠? 그래서 또 덴버 브롱크스라고 하는 저기 미식축구 팀도 있고 그런데 이두팀 모두 희박한 공기 때문에 공이 훨씬 멀리 날아간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홈런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신기합니다. 그다음에 기후는 6개월 동안 눈이 오는 지역이다. 와, 고도가 높아서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조금 식생도 조금 저기 추운 지방에 식생이 나타나겠네, 그죠? 콜로라도가 건조한 사막 지역이고 고도가 은근히 높은 곳에 있어서 습기가 적다. 그래서 뭉치기 힘든 가루눈이 많이 온다고 하고요. 많이 와도 잘 녹는데요. 재밌다, 신기하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키장이 많이 있고 로키 산맥 지역의 학교에는 스키부가 있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북쪽 지방도 아닌데 스키 산 때문에 스키 가장이 많다고 그죠? 근데 비는 잘 오지 않는다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콜로라도의 눈과 추위의 악명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탓이다. 유명한 탓인지 레슬리 닐슨 주연의 패러디 영화 롱풀리 어큐즈드에서 닐슨이 꽁꽁 얼은 냉동 통로를 온몸이 얼은 채로 기어다닌 장면이 있다. 그 장면 어딘가에는 콜로라도 겨울날씨라고 쓰여 있다. 그렇군요. 그런데 로키산 쪽으로 트레킹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생활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는 거 하네요. 한국인 기준으로 극악의 추위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온이 낮은데 습윤하기까지 하면 미국의 동부 지역처럼 그러면은 지옥이겠지만 건조해서 그나마 나은가 봐요. 그렇죠? 근데 인구는 백인들이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한편에는 원래 멕시코 그 영역이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멕시코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서 히스패닉도 스페인 계통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렇죠? 남미 계통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흑인은 적은 편이고, 그렇죠? 근데 다운타운 덴버 쪽에서는, 그죠? 도시에서는 다양한 인종사회를 만들 수 있고요. 흑인이나 다른 인종이 거의 없는 곳은 부자 동네인 베일이나 아스펜. 여튼 여러분 이거 되게 유명한 동네죠, 아스펜. 산동네 스키타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의외로 한국인이 좀 거주하고 있다고 하고, 덴버에는 H마트가 존재한다. 한인 계통도 많이 있다네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백인이 많지만 그 동부처럼 막 이렇게 처음부터 건너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학교에서 족보를 발표하면은 다 백인 중에서도 20세기 유럽에서 건너온 조상이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좀 최근에 온 이민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고요. 몰몬교도들도 많이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경제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요. 산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고 그다음에 수력 발전도 이루어지고 풍력, 지열, 태양 에너지가 풍부하다. 진짜 콜로라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채로운 곳이네요. 그렇죠? 우라늄 매장량도 풍부하다. 야, 여러분 진짜 금싸라기 땅이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면 교통의 중심지라서 중서부 권역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기관이나 기업 지사가 몰려 있으며 이들도 콜로라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면은 사통팔달로 그죠? 딱 중앙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싸구려 맥주의 대명사 쿠어스의 생산 공장이 덴버 근처에 골든시에 있다고. 교통은 또 서부 지역의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동서교통의 중요 기착지 중 하나다. 대단하네요. 사건 사고 콜롬바인 고등학교, 여기가 콜롬바인 고등학교에 있었네요. 콜롬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 여러분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의 볼링 포 콜롬바인이 바로 여기를 저걸 했었죠. 소재를 했었죠. 아이고 참 콜로라도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여러분 보면 정치는 민주당으로 지금 그쵸?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진짜 근데 지금 근데 흑인이 적어서 민주당보다 공화당에게 유리한 요소라고 돼 있네요. 민주당이 많은 것 같은데 아 공화당이 많아서 낚아잖아요. 민주당이 많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제 보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봐 선거인단에서 이제 파리 테러가 터져서 공화당의 막강 우선지역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또 뭐야 이거? 2016년 하반기 이후로 클린턴이 트럼프를 상대로 10% 전후의 우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 클린턴이 이겼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다는 얘기는 민주당이라는 얘기인데, 아,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경합하는 지역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스윙 스테이트로 보는 게 맞겠네. 그죠? 그래서, 아,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4연속 5연, 이제는 경합 내지 아니면 민주당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왔다 갔다 했나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중매체. 그 다음에 스티븐 킹의 소설 샤이닝 여러분 샤이닝이라는 영화로도 나왔죠 그쵸? 그래서 오버룩 호텔의 모델이 된 호텔이 콜로라도에 있대요 와 그쵸? 그 덤앤 더머에서도 콜로라도 지역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했다 이제 아스펜이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온다 예. 그 다음에 이 주의 제2의 도시인 콜로라도 스프링스 인근에 공군 사관학교가 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출신 인물 한번 볼까요? 데이비드 핀처, 감독 아닙니까?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그거, 세븐스 한 사람 아닌가? 볼까요, 한번? 됐습니다. 데이비드 핀처.
미국 영화 감독이죠. 예. 데이비드 핀처. 그다음에 그리고 또 아는 사람 뭐잘 별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예, 존 캐리. 존 캐리. 68대 미 국무부 장관. 여기서 유명하죠. 네, 잘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데이비드 핀처 감독밖에 안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콜로라도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또 서부 지역의 다른 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